오늘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빼고 싶다든지, 식생활은 바꾸고 싶지 않다라든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먹는 것이지요. 이는 식생활 개선이 아니라 운동으로 살을 빼기 위해 헬스클럽을 찾았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순전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식생활 개선에 비하면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우선 식생활 개선과 강한 정신력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트레이너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이어트의 절대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성공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선 살찐 원인을 냉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살이 쪘을까요?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이어트의 제일 원칙은 식생활 개선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생활을 외면한 채 무턱대고 운동으로 살을 빼려 하거나 쉽고 간단한 방법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고 운동으로 살을 뺀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신이 살찐 이유는 대부분 식생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운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찌는 원인은 식생활에 있습니다. 먹은 만큼 운동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왜 다이어트가 안 될까요? 우리가 러닝 30분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단 200kcal입니다. 매일 열심히 해도 한 달을 꼬박 채워야 6000kcal가 됩니다. 체지방 1kg은 7200kcal의 에너지와 맞먹으니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해도 체지방은 1kg도 줄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매일 30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이 정도입니다. 달콤한 빵 한 개, 과자 반 봉지의 칼로리는 200kcal입니다. 이만큼만 먹어도 그날의 운동은 허사가 됩니다. 혹시 운동을 많이 한 날 빵이나 초콜릿으로 보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운동보다는 식단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식단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성공할 것입니다.